자, 여러분들이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던 즐거운 댓글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페이지 128페이지 네. 희철 선생님, 자 스카, 자 스카의 내용에 댓글 달아주신 아주 깨알 같은 멋진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호황님께서 활주로는 원래 런어웨이였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활주로는 그냥 런웨이예요. 동호황 선생님, 런어웨이는 달아나다라는 수고인 걸로 짧은 영어 지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죠? 네, 맞아요. 활주로는 런웨이예요. 런웨이였는데 꼴통님들께서 밴드 이름을 영어로 하지 못하게 해서 개명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꼴통님들은 누굴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알고. 자, 블랙테트라도 열대어에 바꾸고 그대로 그렇게를 불렀던 피버스도 열기들로 바꿨어요. 요즘 세상에 꿈도 못 꿀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럴 때는 그 여러분들이 그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임자 옆엔 항상 내가 있잖아. 임자가 알아서 해. 그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전직 저기. 근데 사실 뭐 의도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뭐 너무 영어가 난무하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그 임자께서는 그 임자 이분께서 이제 좀 국어순화운동으로 국어순화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바꾸라고 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이 강압적인 게 이제 우리 민주사회에서 좀 문제가 될 뿐이지 뭐 의도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 모욕감을 주었어. 왜 갑자기 이쪽으로 가는 거야? 맞아요, 동호학님 동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정일님께서 보내주신 두 분의 채널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시면 두 분이서 라디오 DJ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참 이해를 하실까요? 그렇다. 감사해요. 손정일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음악적 지식도 풍부하셔서 레트로, 여기서 레트로라는 건 우리가 레트로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래된 애들이라고? 알았어. 자, 그리고 또 여건이 되시면 다른 악기 연주자분들도 초대 손님으로 나오셔서 잼 같은 것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미 그 우리 최희철 선생님하고 기획 구상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웨이러미릿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뮤지션 분들의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던데 여튼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손정일님. 네. 그 다음에 베이스홀릭 CMS님께서 다양한 느낌의 연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승욱님께서 3연음 일명 당가당 당가당 점점점 당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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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당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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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타기 주법. 말타기 주법. 경마장 사운드. 네. 경마장 주법이 이게 어렵죠. 아이언 메이든 트루퍼 같은 리듬을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나요? 없으면은 설명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요거는 사실 우리 스카하고는 별 그 관련이 없는 댓글이신데 이승욱님께서 상당히 그 궁금하셨나봐요. 그래서 이승욱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우리 최희철 선생님이 당가당 그가 이제 헤비메탈 네. 헤비메탈에서 사용되는 아이언 메이든의 그 리듬에서 그 당가당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4분음표를 16분음표 4개로 쪼갰을 때 앞에 8분음표 뒤에 16분음표 2개가 나오면은 앞에 거를 딴 따다 이렇게 딴 따다 이렇게 강의 요 검지를 쓰는 거예요.
딴따다 이거를 근데 빨리 하면 단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딴따다 이렇게 세 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피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운 업 최철 선생님, 저는 이 지금 그 이 베이스 주법을 네. 지금 듣다 보니까 네. 로니 제임스 디오라는 분이겠어요. 아, 네. 로니 제임스 디오가 홀리다이버. 부르신 홀리다이버라는 곡. 홀리다이버 그런 노래 있어요. 홀리다이버. 자, 이 홀리다이버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하나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홀리다이버가 이게 다다다다다다 요 리듬인데, 이게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안 되고 다흩다다다흩다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짠짜자잔짜자잔짠짜자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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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절대 안 나요. 네. 이 노래 진짜 멋있는 노래인데. 네. 아, 멋있는 노래. 원래야 이거. 아, 좋은 노래야 이거. 자, 이수님 네. 어떻게 만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Fly Away 주님께서 어떤 한 곡을 카피하고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과정에서 같은 마디를 반복하다 보니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팔 근육에 이상이 생겨 이번 영상은 플레이도 못해보고 구경만 했습니다. 아유, 이런 세상에 어째. 예전에 클로메티 연습을 과하게 하다가 다친 자리인데 이제 고질병이 돼서 연습량이 많아지면 다친 자리가 시큰해지고 주먹도 잘 쥐어지지 않습니다. 야, 그거 심각한데 이거 안 쥐어지면. 쌤들께서는 연습하시다가 저처럼 손가락이나 그와 연결된 근육을 다쳐보신 일이 있으셨는지 오래 연습하고 연주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아이, 왜 Fly Away 주님 왜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예전에 뭐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송골매 시절에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네. 연주를 하니까 매일 3스테이지, 4스테이지에 연주를 해요. 네. 40분짜리, 50분짜리. 그러면은 이 주로 이제 곡들이 락도 있지만 약간 유러피안 댄스 곡도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안 쉬고 기계적으로 쳐야 돼. 뭐 예를 들면 뭐 김대리 이런 것도 치면서 노래까지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굉장히 그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저는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네. 이 부분이 아파가지고 여기다가 파스도 붙이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슬랩을 좀 과하게 하다가 요 인덱스 집게 손가락 그 손톱 밑에가 까져가지고 베이스가 유효리 난자한 베이스. 유효리 낭자한 베이스. 낭자야 난자야? 낭자. 유효리 낭자한 유효 낭자. 발음 주의. 이보시오 낭자. 유효리 낭자한 그런 베이스로 연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다 그런 그게 이제 반드시 피해갈 수는 없는 숙명적인 그런 그 일종의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약간의 그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나 할까? 좀 얘기가 또 딴 쪽으로 가는데 비뇨기학적으로 조금 갈 수도 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가 거기서 나온 얘기.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Fly Away 주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연습을 중단하셔야 돼요.
연습을 중단하시고 쉬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쉬시고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진료를 받으셔서 치료받으시고 필요에 의해서 의사 전문의의 그 처방에 의해서 약 복용도 하시면은 좋을 듯합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힘을 빼고 연주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최인철 선생님도 그 저 뮤지컬 연주 많이 하시는데 네. 뮤지컬 연주도 거의 이게 사실 예술적 노가다 수준이거든. 예술적 맞아요. 근로 행위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게 노동량이 많아. 그래서 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괜찮은 거 보면은 힘도 적당히 빼서 아주 적당한 그 연주할 때에 들어가는 근육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딱 필요한 만큼만 힘을 쓰면 돼요. 그렇죠. 네.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은 먼저 가까운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꼭 치료 받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김강욱 님께서 모처럼 배경이 바뀌었네요. 사실은 배경이 우리 그 예전에 있는 그 작업실도 최희철 선생님 작업실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최희철 선생님 댁에서 가까운 그런 작업실로 아기자기하고 오붓한 작업실을 좀 바꿨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집중도 잘 되고 더 좋은 것 같아. 예. 쭉 그냥 여기서 가다가 특별 방송 스페셜한 방송만 네. 조금 뭐 제가 아는 인맥을 동원한 좋은 스튜디오에서 한번 한대거나 뭐 이런 방법을 취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쭈니님께서 8비트 엇박하니까 예전 기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프로젝트성 라이브를 위해 재즈 드럼 치는 형님을 어렵게 섭외해서 제임스 브라운의 I feel good을 연습하는 중이었습니다. I feel good. 템포가 150이었나? I feel good. 그런데 갑자기 드럼 치는 형님이 야, 나 이거 못하겠어. 아씨, 나 못하겠어.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휴, 제가 이해도 안 됐고 그 형님을 엄청 구박하면서 억지로 구형까지 했었는데 지금 티우쌤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재즈만 주로 연주한 드러머에게 락킹한 8비트 엇박이 손발이 다 되지만 본인이 어색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이해했습니다. 그때 그 형님께 지금 이 자리를 밀어서 구박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제대로 사과하세요. 준이님, 그 형님한테 당장 전화하셔서 문자하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안부도 묻고 사과하세요. 그러면 아마 어디야? 한잔해. 내가 살게. 내가 쏠게. 아마 이러실 겁니다. 자, 그때 드럼 치는 그 형님 마음 푸시고 우리 준이님한테 맛있는 한잔 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강보영님께서 다양한 리듬을 들어보네요. 그렇죠, 다양하죠. 우리 그 저 최희철 이태윤의 베이직 베이스는 이게 다양성이 이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게 컨셉이고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그런 스타일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영기님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영기님은 저의 외삼촌의 아들입니다. 이봐 민실장 삼촌 잘 모셔, 아버지 잘 모셔. 임자 옆에 내가 있잖아. 알아서 해. 자, 김다음님께서 엇박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템포에 탁탁 맞게 쳐야 되는데 처음 베이스를 배울 때도 잘못 타서 쌤한테 맨날 다시다시만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엇박자는 이게 사실 그 베이스만 가지고 연습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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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라 아 골라 골라 싸다 싸다 골라 라라라라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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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하체를 너무 많이 움직인다 이거 저질스러운데 자 김다음님 제가 했던 것처럼 입으로도 리듬 머신을 틀어놓고 한번 해보시면 엇박자 연주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김인도님께서 군대 가기 전과 다녀온 후 리듬 패턴이 8분 쉼표 앞으로 오는지 뒤로 오던지 그전에는 김대리 위주의 리듬 음악들을 많이 연습하고 카피도 했던 기억이 나나요? 오늘은 배경이 다르신 듯하네요. 뭐 배경이 좀 틀려졌어요. 우리 최철 선생님의 아주 다락방 같은 아주 네. 오붓한 아주 그런 골방 이 골방 작업실인데 골방도 아니에요. 아주 좋아요. 예. 자 김인도님 자주 들어오시고요. 일단은 8분 음표의 중요성은 평생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스카의 이제 리듬 스카의 그 연주 패턴을 중심으로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의 감사의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130페이지의 마칭의 내용으로 또 댓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